우리가 잊고 있던 일상의 소중함, 그 일상을 되찾는 힘든 여정. 저희 서송병원은 뇌졸중을 비롯한 뇌질환 환자의 입원 및 통원 치료와 통증 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재활병원으로 이 환자들 중 투석 환자들도 치료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치유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송병원을 소개합니다. 2020년 8월 개원한 서송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을 비롯한 중추신경계 재활입원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원으로 환자들의 입원 치료와 외래치료, 재활치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통증 전공 재활의학 전문의들이 모여 허리, 어깨, 무릎 등의 난치성 통증 환자들의 재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의 신장투석을 포함 투석 환자들의 치료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0여 개의 허가병상을 갖추어 수도권 최대의 재활과 투석중심 급성기 병원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단기간 빠른 변화를 거쳤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서송병원은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활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 재활치료센터에서는 세분화된 재활치료에 맞게 그에 맞는 최첨단 의료기기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마비,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해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로봇 재활 치료를 시작으로 하여 신체 기능 약화, 경직, 기능적 움직임 저하가 온 환자들을 위한 신경계 운동 치료, 물리적 치료를 통해 손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통증, 관절 도수 치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언어치료, 환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훈련해 삶의 질을 올려주는 작업치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인 먹는 기능을 회복, 향상시키는 연화치료, 인지기능평가 및 치료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을 돕는 인지재활치료, 또 최신형 투석기를 설치해 환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입원 환자 외에도 통원 환자를 위한 주간 재활 병동을 운영해 환자들의 일상생활 적응과 복귀를 돕고 보호자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있습니다. 서송병원은 재활의학과, 신장내과, 한방과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협업하여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을 거쳐 뛰어난 커리어를 쌓아온 전임의 출신 지도 전문의 강민수 부장을 필두로 하여 서울대 교수 출신의 뇌질환 전문의를 비롯 대학병원 출신의 9명의 재활의학 전문의가 합류하였으며 제19대 대통령 주치의와 경희대 한방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김성수 한방재활의학 전문의, 그 외에도 국내 우수의 의과대학 출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친구처럼 살피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서송병원. 180명의 전문재활치료사가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 4명까지만 수용 가능한 넓고 쾌적한 병실,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생각한 공간을 갖추었습니다. 또 스마트 병상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환자들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의료진의 진료 효율을 높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넘어 전국의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송병원. 더 완벽한 급성기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알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환자와 의료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내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삶. 그 시작을 서송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